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중한 곳인 함평에서 유치 찬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안 남학신도시 인구가 4만 3천 명까지 늘어나며 목포와 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6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게 금지되는데요. 이에 대비해 광주시가 대규모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책 등을 내걸고 공모를 통해 유치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개최한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첫 영역 보고의 현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는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생활 쓰레기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 면적을 포함해서 자연복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면적이 6만 6천 정도 이상이 필요하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소각시설 건립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역민들을 설득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구의 경우 상무 소각장이 지난 2016년에 환경 문제로 폐쇄됐고 현재 쓰레기 직매립장이 있는 남구에 소각장까지 들어선다면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모 외엔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 혐오설비니까 누가 공모를 안 했어요. 뭐 어떡하실 거예요. 이 때문에 주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광주시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친환경 소각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체 공사비 중 20%로 공원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짓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일부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체육, 시설, 뭐 그 시설은 지하로 하고 상부에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광주 지역의 가장 랜드마크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대규모 소각시설이 필요한 광주시. 대표적인 기피 효모 시설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함평군에서 군공항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앞서 찬성 측 주민들이 연이어 설명회를 열어왔는데요. 특별법 제정 이후 찬반 갈등이 본격화할 텐데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은 도심 지역의 소음 피해 때문입니다. 1966년 건설된 광주 군공항은 85웨클 이상이 측정된 소음 피해 가구당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수원, 대구, 광주 등 이전이 추진되거나 결정된 군공항 세 곳에서만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서 가장 유력한 지역은 무안 등 네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설명회 한번 열리지 못했고 광주시와 인접한 함평군 사회단체가 군공항 유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차례 설명회가 열렸고 찬성 측 단체도 두 곳으로 늘었으며 광주시에 요구하는 조건도 행정구역 통합 등 다양해졌습니다. 미래 비전 제시하는 자리고요. 저희는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공공항 하면 소음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평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 3만 명의 함평군에서 찬성 측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천여 명.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 회원 등을 중심으로 군공항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진실을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민항 기능이 없는 군공항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함평군으로 군공항이 확장 이전할 경우 비행 소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에 계신 아이들,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제분들, 내지는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전투공항 옆에서 살으려고 하실 거냐고요. 광주 공공항 논의의 분수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특별법 국회 처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공공항 무한 이전을 언급한 가운데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된 공공항 문제를 풀어갈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의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최저기온 8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4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 내일 밤 9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이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온 뒤로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근 남학 신도시가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룡 이지구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늘었는데요.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르면서 남학 신도시가 한층 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삼양읍 남학. 금요일 밤 식당과 술집은 물론 길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남학 상가를 찾는 손님은 40대 이상이었지만 최근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손님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식 선술집이나 독특한 카페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술집을 더 찾는 것 같아가지고 평강보다는 남학이나 뭐 뒷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쉴 공간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그네, 나무집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여 명이었던 남학 인구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4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단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여가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공무원들이 금요일이면 광주 등으로 떠나면서 썰렁했던 남학이 이제 목포와 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6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608가구로 전달 260여 가구와 비교해 350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1월 말 45가구에서 한 달 사이 150가구가 늘면서 190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전달 970여 건에서 소폭 늘어난 1,100여 건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문제에서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기준이 시민사회의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원론적인 감사 방향만 제시할 뿐 사실상 깜깜이 감사여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수조사에 나선 전라남도. 3년치 자료만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 범위가 축소됐는데 이 기간 사무관리비는 1,740억 원에 달합니다. 미집행된 돈은 45억 원. 결국 7명의 감사반이 1,695억 원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과 견적서, 영수증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본청 실거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등 수감 대상도 74개 기관 부서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행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제협력관실 직원의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사례에서 보듯 결제 과정에 포함된 견적서와 영수증만으로는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부고발 등 익명의 공직자 신고가 핵심. 그러나 별도의 신고 창구도 없고 이미 부선의 결제를 통과한 계산서와 지출 증빙서 등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감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사적 용도로 유용된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그 진실관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매점의 G마켓 계정으로 이뤄진 구매 내역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G마켓 구매 내역을 갖고 있는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돈 1원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면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기준과 달리 세금의 사적 사용을 소액이라며 훈계 처리했던 전남도청. 시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처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소년의 술을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해 4차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나주시는 이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 전 광양 백운산에 산허리를 꺾다 만든 임도가 생겨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친환경적으로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광양시와 서울대학교가 최근 다시 임도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광양 백운산입니다. 산허리가 동강난 것처럼 누런 띠가 생겼습니다. 중턱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가 나옵니다. 산이 깎여 만들어진 절벽에 꽃은 피었지만 주변으로 부서진 돌과 잘려나간 나무가 쌓여 있습니다. 2년 전 6km 길이의 임도 개설이 논란이 되자 광양시와 남부학술림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는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경관에 맞게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땅은 벌써 균열이 생겨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데다 푸른 산과 어울리지 않는 은색 가드레일까지 단단히 박혔습니다. 가드레일 아래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정작 다 자라면 다시 뽑아내야 될 판입니다. 여기에 많은 식물들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원이라고 해놓은 복원의 모습들이 제대로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도 생태계에는 방해를 주는 교란종이다. 백운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대학교가 총 길이 7km의 임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산불과 재해를 예방하고 임산물 운반 통로를 구축한다는 건데 국립공원 지정을 준비하는 백운산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는 우려입니다. 천연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할 백운산을 이렇게 갈기갈기 갈라놓는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임도 개설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광양시, 지역민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복구 전문가 자문을 얻어
기존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수상 체험 프로그램 정원 드리모가 출항식을 갖고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어제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정원 드리모 출항식을 갖고 10월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5척의 정원 드리모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드리모는 이번 박람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핵심 콘텐츠의 하나로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에서 동천 테라스까지 2km의 뱃길을 편도 또는 왕복 코스로 운항하며 특별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FC가 2연승을 기록하며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지난 주말 수원FC와 맞붙은 광주 경기에서 이민기와 박한빈의 연속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올 시즌 K리그1으로 승격한 광주FC는 최근 두 경기에서 7골을 넣는 동안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시즌 전적 3승 2패, 승점 9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긴 맨발로 숲을 걷는 길을 조성합니다. 신안군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 지도읍 자동리에서 전암 선착장까지 14km의 길이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숲, 어싱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길 양쪽에는 신안군 지도읍의 대표 수종인 나한송과 부틀레아 꽃을 심고 500m마다 발을 씻고 쉬어갈 수 있는 세족장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총기나 화약류, 도검과 전자충격기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자진신고하면 형사 책임 등이 면제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대비해 7월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와 텃밭과 정원 등 불법으로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1,300여 개의 양귀비를 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